엄마야. 지금 여기 온실 온도가요, 대낮에? 대낮인데 33.7도네요. 우와, 여기는 천국인가 봐요. 그러나 여기도 밤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어젯밤에. 아, 이제 이만큼 정리됐어요. 여기가 2단. 2단이고요. 여기가 그 밑에 1단이고요. 보세요. 그 밑에 또 있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구지에들 저 안에 한번더 흙을 뿌려놔갖고 안은 어떤지 모르겠고요. 아우, 물이 마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물 주기도 무서운데, 지금. 그리고 요리 가면 또 여기도 3단짜리. 여기가 1단 보세요. 2단 보세요. 3단.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밑에 또 있어요. 보이시죠? 지하층. 지하층. 이게 지금 1, 2, 3, 4, 5단이에요. 이거 5단. 이렇게. 아, 더 멀리 가 찍어야지 5단이 보일 듯? 안 나오네, 다. 이렇게 약간 기울여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요렇게 또 하나 해놨고요. 그 밑에 또 있답니다. 제가 밤에 와서만, 요즘 바빠가지고, 밤에 와서만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밤에 너무 춥길래, 걱정이 돼가지고, 요 안도 막 영하 1도, 2도 이렇게 떨어지니까 새벽이면 더 떨어질까봐, 아우, 조바심을 내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해가 떠서 부랴부랴 왔더니, 이 지금 1시 정도인데, 날씨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한풍으로 열어놨거든요, 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안은 31도. 아까는 33도더니 와서 문을 여는 순간 요 정도. 와, 얘네들 안심해도 되겠어요. 이제 와, 정말 이렇게 해만 뜨면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요렇게 요렇게 전체적으로 해가 다 들어요. 해가 이렇게 빛더 이게 막는 데가 없이 해가 이렇게 다 아이고 아이고 눈부셔 다 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혹시 이 온실 하나가 약할까봐 밖으로 이런 비닐 하나를 더 뒤집어 씌웠어요. 갑자기 추워지는 바람에 당황한 우리들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더니, 아이고, 여기는 봄날에서도 봄날? 봄날 아니고 한여름 같아요. 그죠? 너무 이쁘다. 맨날 밤에 와서 몰랐는데. 집에 옥상 거리대에 있는 애들은 돌아가신 애들도 있는데 너무 예쁘네요. 만족만족 대만족. 마리맘 온실 짓고 아주아주 아주 대만족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했더니 해가 뜨는 이런 날에는 앞으로 걱정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요. 1년 사이에 많이도 늘려놨네, 정말. 이거를 집으로 갖고 가려고 했었으니 이 가당치나 했겠어요. 예쁘지요? 내 눈에만 예쁜가요? 가끔 이제 온도 떨어지면 이거 타이머를 해놨어요. 2시간에 30분 돌아가는 걸로. 근데 그것도 이제 저녁 시간에만 하기 때문에 이 스토브를 완전 다 마무리가 됐고요. 밖에를 어떻게 해놨냐면, 혹시라도 날아가지 말라고, 요 파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상하고 이렇게 묶었답니다. 그리고 비닐로를 한 겹을 더 치고, 이렇게, 보세요. 이 바람 들어갈 자리 없이 싹 막아버렸어요. 여기까지. 그러나, 어디만 터놨나 하면은, 저희가 문열수 있는 공간, 거기만 덮지 않았어요. 이랬더니,
이거 비닐로 한 겹 치는 거랑 안 친 겨랑 엄청 천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강력바로 이렇게 해서 문도 이제 한풍도 시킬 거고요. 아주 영하로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 날은 문도 열어놓고 다니면 제가 굳이 여기를 날마다 와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너무 뿌듯하네. 이렇게 디귿자로 만들어 놨어요. 판을 보이시죠? 디귿자로 이렇게 정면이 제일 단이 높고요. 양옆으로는 또 이렇게 아유 진짜. 그리고 여기 온실 중간에도요 자리가 없냐 하면은 있어요. 티테이블을 딸내미가 다음 주에 올 때 가져오게 돼요. 충분히 앉아서 네 사람 다섯 사람 정도는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마리맘 오늘이 할 일 철저히 이제 겨울 월동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는 대충 신경 안 쓰고요. 대신 저면 간수통이 있어요. 저 아래 보이시죠? 그 물이 부족한 애들만 저면해서 또 여기에서 말려서 이렇게 하려고 해놔서 걱정노 했어요. 그리고 보실래요? 여기 세상에 천리안꽃 또 이렇게 맺혀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응? 올해 꽃이 네 번을 피고 있어요. 네 번을 이렇게 많이 맺혀 있어요. 천리향이 이런 1년에 네 번 천리향꽃 보신 분 계세요? 나와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진짜 아, 너무 예쁘다. 요 까라솔 미 정말 예쁘죠. 아 이래서 온실이 필요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리고 갖다 놓은 모든 아이들이 너무 이뻐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세상에나 만상에나 다 단풍이에요. 단풍 이거 보세요. 푸른색이 하나도 없잖아요. 너무 다 이쁜 색으로 이래서 킵장들을 가시고 그렇게 애쓰시는구나 생각이 드네요. 여기도 보세요. 너무 이쁘죠. 여기도 보세요. 너무 이쁘죠. 와우. 제가 노지에서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좀 거칠었어요. 근데 이제 한여름에도 여기에다가 그늘막 하고 안에서 키울 거예요. 그러면 그 거치는 면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유접곡이 완전히 이렇게 얼굴을 다 펴줬어요. 장미 러블리 로즈 너무 예쁘죠. 애플미인 보세요. 사과말이야 사과말이야. 이것도 노지에서 클 때 이렇게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이제 새로 나온 애들은 그런 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뻐서 혼자 너무 주절주절 했어요. 아 여러분 마리마 온실 이제 공개했으니 여기서 열심히 다육 잘 성장시키고요. 이쁘게 키울 겁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합식해놓은 애들도요.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았어요. 제가 국민이들 합식했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바이솔도 아유 가려고 하더니 다시 안에 넣어놨으니까 초록초록 잘 막 성장하고 있어요. 이 거미 바이솔 이거는 일반 바이솔에서 변이가 와서 혼자 철화가 됐어요. 너무 예쁘죠? 미치겠어요. 자꾸 구경시켜 주고 싶어서. 다음에 또 구경시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